안녕하십니까. 저질 맛보기 강의에 지친 여러분들을 위한 고품격 라이노 채널 라이노 티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머 링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치로 두드린 반지죠. 실제로 손으로 만든 것 같은 효과를 좀 줘봤습니다. 이렇게 좀 밀려나간 듯한 이제 망치로 쳐가지고 정말 손으로 만든 것처럼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걸 만들 때는 음판을 이렇게 가공을 하죠. 이렇게 뭐 아변기 하기사 이게 좀 이름을 좀 가물가물 이름이 가물가물하네요. 아변기가 맞나요? 이름이 뭐더라? 다른 이름이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롤러라고 그냥 불렀죠. 롤러에다가 밀어가지고 납작하게 만든 다음에 둥그렇게 말아서 그 다음 끝이 정말 이렇게 정말 둥그런 망치로 꽁꽁꽁 칩니다. 이게 뭐한 2cm 정도 되는 거니까 이걸로 이렇게 콩콩콩 치는 거죠. 비슷한 세기로 치든 뭐 어떨 때는 좀 세게 치든 해서 이런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얘를 출력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막 뭐가 남겠죠. 출력한 흔적이 나이테 같이 그걸 없애는 게더 힘들죠. 만약에 여기를 또 이제 매끈하게 해야 되고 여기가 좀 날카롭게 남아야 된다면 네, 실제로 만드는 게더 좋습니다. 대신 주의할 점이 있죠.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그건 직접 한번 말아서 쳐보세요. 일단은 정해진 사이즈가 아니고 좀 벌려서 좀큰 손가락, 굵은 손가락을 가진 사람들도 끼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말이 길었군요. 실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좀 치워 놓고요. 동그라미 변형 가능 점 8개, 16mm, 그 다음에 회전. 여기까지는 이제 자동으로 탁탁 나오셔야죠. 90도. 네, 요렇게 되게 심이 아래에 있게. 심이 정확하게 6시 방향에 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돌출. 양쪽으로. 양쪽. 보스사이드로 해주고요. 주황색이 안 보이고, 요렇게 좀 회색이 좀 보이게. 이거랑 다르죠. 아래로 내려서 넉넉하게 만듭니다. 그죠? 그럼 바로 바깥면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얘를 돌출했을 때 위로 하면 네, 뒷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확인하시고 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탑뷰에서는 확인이 힘드니까 퍼스펙티브에서 확인하고 했던 거죠. 이 선은 필요가 없지만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얘는 스매시로 펴주죠. 그 다음에 가운데 가져다 놓고요. 적당하게 내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 녀석의 중심점을 구해보죠. 애널라이즈에서 여기 면적 중심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사각형을 적당히 만들겠습니다. 직사각형을 가운데 시작하는 직사각형 쭉 적당하게 내가 만들고 싶은 반지의 뭐 두께나 길이나 그런 걸 생각하면서 만듭니다. 뭐이 정도면 됐어 라고 했다면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끝을 좀 굴려줄 필요가 있어요. 어디 갔지? 어디 있는데? 아, 여기. 요걸로 네, 2mm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바로 돌출하겠습니다. 한 1mm 좀 넘게 하도록 하죠. 익스트루드 스트레이트 해서 양쪽 아니요 솔리드 예 해서 양쪽 아니요 솔리드 예 해서 이렇게 합니다. 1mm 좀 넘게 하도록 하죠. 좀 두꺼워 보이겠지만 여러분들 앞에 자가 있다면 네, 한번 보세요. 1mm가 어느 정도인지. 그럼 대충 감이 오시겠죠? 오늘 만들 것도 뭐 학생 여러분들은 뭐 과제용으로 쓸 만한 뭐 그런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뭐 있어 보이잖아요. 아주 간단한 방법을 할 겁니다. 대신
좀 노가다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래스호퍼로 요런 걸 만들어 봤었는데요. 전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보여드릴 노가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랑입니다. 일단은 실제 망치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아마 이름이 무슨 망치지? 이름이 있을 텐데 형성망치? 무슨 만 아무튼 이좀 이름이 좀 독특한 망치예요. 대신 끝이 정말 둥그런 구가 하나 붙어 있는 구처럼 생긴 게 붙어 있는 그런 망치죠. 그 망치의 단면을 보자면 그냥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얘가 이렇게 쭉 생겨서 뭐 끝에도 살짝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렇게 생겼습니다. 재료상 가면 손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막상 세공을 처음 시작하면 이것도 만들어보고 저것도 만들어보고 이 사람한테 주고 싶고 저 사람한테 주고 싶고 아니면 살짝 판매도 하고 싶은 그런 이제 생각이 들 텐데 그때 쓸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 중에 하나죠. 그냥 평반지 만들고 막 하는 건 재미없잖아요. 이 망치로 통통통 두들겨주면 이런 효과가 나오니까 좀 뭔가 핸드메이드 같은 그런 티를 낼 수가 있죠. 자, 어느 정도 때릴 건지 한번 가늠을 해봅니다. 몇 미리 정도? 아니면 어느 정도? 이게 한 1미, 1. 몇 미리 되니까 1.2 정도 되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넣으면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깊이로 때려주는 거죠. 한이 정도 하겠습니다. 근데 얘는 너무 크잖아요. 적당히 자르도록 하죠. 자를 때도 뭐 있나요? 있는 거 그대로 쓰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이 얘가 있죠. 교집합. 이렇게. 아니구나. 하나하나 해줘야 되는구나. 해주죠 뭐. 네, 됐죠? 그 다음 끝이 날카로우면 왠지 정 없으니까 끝을 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0.3 정도 됐죠? 바둑알 같은 모양이 됐네요. 그 다음 구분을 하기 위해서 녹색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가 망치라고 생각하고 망치를 찍고 싶은 곳에 이렇게 콩콩콩콩콩 찍어주면 되는데 정말 얘를 잘 찍었는지 이렇게 빈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죠. 자, 이럴 때는 라이노 5 버전에서는 5 버전의 새 기능 그 안에 있을 테고요. 6 버전에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클리핑 플레인이라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만들어 주고요. 얘는 숨기겠습니다. 그 다음 얘도 높이를 지정을 해줘야죠. 높이가 이 윗면과 적당하게 일치하면 되니까 얘보단 넘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딱 해놓으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보다는 살짝 높게 요 정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안 찍힌 부분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찍습니다. 망치로 찍는 것처럼 얘는 잠그죠 뭐. 걸리적거리니까 얘도 잠그겠습니다. 그다음에 얘는 좀 이동을 해주고 망치로 찍듯이 꽁꽁꽁 대충 찍어요. 나중에 살짝살짝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 막 찍습니다. 막 겹쳐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막상 이 블린 디퍼런스를 하고 나면 아, 더 찍을 걸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여기는 좀 치우고 싶군요. 이렇게. 네. 어? 아닌데? 괜찮은데?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블린 디퍼런스 차집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일단은 이 클리핑 플레인 이 녀석은 빈자리를 찾아주는 거에서 만족을 하시고 정확한 모양은 직접 빼봐야 됩니다. 이 가운데 점은 필요 없죠. 지워버리고. 얘는 다 잡히는 거야. 그룹 짓고요. 잠긴 거 풀고
빼보겠습니다. 브레인 디퍼런스. 이게 이제 예전에는 저도 이런 모양을 그리려고 되게 노력했었어요. 뭔가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뭐가 없을까? 근데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실제로 망치로 찍어내는 것처럼. 괜찮죠? 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 다시 뒤로 돌리고. 그룹돼 있니? 적당히 이쪽으로 보내주고요. 어디 있니 너는? 어디까지? 살짝만 뒤로 가고요. 빈자리를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만 꽁꽁꽁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얘가 대충 어느 정도 얼만큼 겹쳐 있는지 가늠하면서. 사실 이 방법을 생각하기 전까지는 이런 모양을 그릴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얘가 이제 어떤 면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서피스가 하나가 있어요. 쭉 있으면 아 얘가 뭔가 이 동그랗게 해서 얘를 자르고 그다음 또 이제 얘도 또 잘리겠지? 막 하는 생각에 이게 좀 되게 좀 골치 아픈데 아 잠깐만요. 원을 한번 그려볼까요? 되게 복잡하게 생각했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습니다. 얘가 원이 같이 있지? 넌 꺼져. 그다음 얘도 자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녀석에 또 여기 파인 걸 그리고 해서 뭐 자르면 그런 모양이 나와요. 좀 헷갈리시죠? 일단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12분밖에 안 지났는데 뭐 구를 세 점으로 그리는 구가 있을 텐데 여기 꽁꽁꽁 그다음 꽁꽁꽁 됐죠? 얘를 좀 이렇게 하고 뭐 이제 이 아랫면을 뭐 그린다고 칩시다. 이게 그렸다고 치고 얘네들을 잘라야죠. 아 헷갈려. 1mm만 올라가죠. 그 다음 자르죠. 사실은 이렇게는 안 그렸고요. 이 아랫면을 뭐좀 구성을 했었어요. 이 안에 뭐 가운데 점 찍고, 그러니까 이 안을 말하는 겁니다. 가운데 점 찍고, 뭐 이제 리볼브라든지 아니면은 뭐가 있지? 아, 패치라든지 뭐 그런 걸로 막 채웠었어요. 별 생각을 다한 거죠. 뭐 그릴 수가 있나? 너무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트림하고 그러니까 막 했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럼 여기 또 하나 또 있으면 또 이걸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어떻게 하지 했는데 예전에 이제 이런 반지를 만들었던 기억이 떠올랐던 거죠. 아, 그냥 망치로 뚫리는 것처럼 망치들을 만들어서 빼자 라고 해서 얘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얘왜 이렇게 보이지? 왜 그러니? 왜 그러는 거야? 복사 꽁꽁꽁 이쯤에 한말꽁 됐죠? 뭐 대충 된것 같아요. 그러면 빼주고요. 젠뭐 지워버리고 여기서 클리핑 플레인은 지워버렸고요. 그룹을 해도 되고 그냥 얘를 뭐한번 쓰고 버릴 거면 합집합한 다음에 블린 유니온 한 다음에 얘에서 블린 디퍼런스 하면 되겠습니다. 하기 전에 항상 세이브하는 거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하다가 당신들의 컴퓨터가 꺼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굳게 믿고 내 노트북을 전 믿습니다. 아직까진 고장 날 때가 아니야. 아, 고장 나면 안 돼.
요즘에 그한뭐 3, 4, 40만 원, 50만 원 내 만들 수 있는 그 조립 컴퓨터보다 성능이 꽂은 것 같아요. 제 노트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됐죠? 상당히 랜덤하게 괜찮습니다. 뭐더 촘촘하게 바랬다면 더 촘촘하게 그이 타원체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 녀석을 배치를 해서 빼면 되겠죠? 뭐이 상태에서 적당한 위치에 놓고 또 빼도 또 상관이 없고요. 뭐 하나 놓고 하나 빼고 정말 노가다겠죠? 얘를 또 끝을 좀 둥글게 깎아내고 싶은데 여기서 막 같이 만들어서 올릴까요? 이렇게 면을 하나 만듭시다. 이렇게 해서 줄질한 것처럼 줄질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한번 쳐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까? 조금 더 신경을 쓸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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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아, 저 뒤에도 필요한데. 일단 이거를 좀 손을 보고요. 줄질로 좀이 둥글둥글하게 했다라는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제 영상 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첫 화면은 이 착용하고 나서 좀 오래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라이너에서 요런저런 설정을 변형해가지고 좀 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왔던 거고요. 아이씨, 야, 복사 예지.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 이 안쪽은 굳이 이럴 필요 없죠. 네, 이럴 필요가 없죠. 필렛 하겠습니다. 안쪽은 잠깐. 아, 되지? 응. 돌출. 양쪽으로. 솔리드 아니죠. 양쪽에. 됐습니다. 줄질이 뭐 그다지. 에휴, 괜찮아. 한번 해보는 거죠, 뭐. 밀어. 미리 밀어 할 거예요. 어차피 얘랑 다 같이 올라갈 거니까 뭐로? 플로어링 서피스로 올라갑니다. 여기 아니지? 여기 있죠? 여기 쭉쭉쭉쭉쭉 읽어보고 뭐 굳이 스토리 할 필요 없죠? 꽁 찍고 여기도 꽁 찍고 됐죠? 숨기겠습니다. 너 뭐니? 아, 너도 숨기고 얜 뒷면이 될 필요가 있죠? 뒤집어줍니다. 얘를 블린 디퍼런스 얘로 얘로 잘 돼야 할 텐데 왜 실패하는 거야? 너무 바짝 붙어 있나? 여기 좀 간당간당한 애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이. 아, 됐구나. 깜짝이야. 야, 형 깜짝 놀랐잖아. 여기서 실패하려나? 여기서 실패하네요. 어떻게든 되게 해야지, 그럼. 더 밀어넣어. 허용호차를 좀더 작게 할걸 그랬나? 됐습니다. 자, 줄질한 것처럼 됐죠? 이렇게 끝이. 날카롭지 않잖아요. 이러면 됐지 뭐. 됐고요. 안쪽도 이렇게 해서 0.5 정도 해가지고. 아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얘네들은 굳이 뭐 여기를 따로 뭐 하진 않을게요. 하다 보면 에러 나고 터지고 난리도 아니고 사실 망치로 꽁꽁꽁 쳐서 만들면 이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살짝 광지다 보면, 아니면 그 마그네틱 배럴이죠, 가랑이라고 부르는, 거기다 놓고 돌리면 여기가 좀 죽어요, 동글동글하게. 얘네들은 뭐 광칠 때도 좀 조심해야죠. 이 맛인데, 그렇죠? 자, 이번 시간 해머링. 해머링이죠. 해머링, 해머링 반지. 해머 반지 반지인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연식이 되다 보니까 이런 데서 기쁨을 느끼네요. 제 영상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짧은 질문은 댓글로, 긴 질문은, 복잡한 질문은 카페에서 하시면 되고, 저를 오프에서 보고 싶거나 목소리가 듣고 싶으면 우측 상단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